이번 순서는 한지원 아나운서의 현장 취재 시간입니다. 며칠 전 서울 강남교당 신축 봉불식이 있었습니다. 서울 양재동에서의 30년 교화 역사를 매듭짓고 자곡동으로 이전해 대도시 토탈교화의 이막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도님들이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원불교의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봄, 12,000여 명의 정성이 쌓여진 강남교당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교도님들의 환한 미소 속에서 미래의 교화의 꿈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원불교 100년의 따뜻한 봄날, 원불교 교화에 큰 영향이 될 서울 강남교당 신축 봉불식이 대각전에서 거행됐습니다. 서울교구 경산 양명일 교무의 사회로 열린 일부 봉불식에서는 모든 교도와 교무들의 날임을 알리는 개회에 이어 신축 경과보고와 신축 개요보고가 있었습니다. 강남교당은 원기 95년 천불도량 불사를 위한 천일 특별기도를 결재하고 원기 99년 9월에 건축 허가를 받아 11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원기 101년인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신축된 교당은 대지 1,481제곱미터, 영건평 7,273제곱미터,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완공됐습니다. 봉불식에 참석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4대 종단 중에 하나인 원불교의 최첨단 교당 신축에 축하와 경의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잠실지구 교무님들의 독경이 있었습니다. 종법사 시상 및 치사 후 한은수 교정원장은 설법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 9개월 2,100일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11,254명이 참여한 이러한 동참 불사. 한 교정원장은 진리의 표상인 법신불 일원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신성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하고 수행을 어느 정도만 하면 상이 나올 뿐 확실히 수행을 깨쳐야 진정한 신성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처가 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활불이며 일원상을 지성으로 모시고 적봉하면 내 앞에 여위우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법했습니다. 이어진 교도의 사회로 열린 2부 감사의 문화공연에서는 조민정, 방세원, 오재원, 최재원 교도로 구성된 실내악 앙상블이 섬세한 현악기 공연으로 감동을 주었고 김성의 명창과 문화생들의 판소리 공연은 참석한 교도들의 흥을 돋았습니다. 강남교당 교도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개벽 합창단은 도량가 그대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불러 교도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연합 합창단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성가를 불러 지난 6년에 걸쳐 12,000여 명의 정성이 모아 이루어진 강남교당의 봉불식을 축하했습니다.
따스한 봄 날씨에 새로운 교당의 봉불식을 가진 강남교당. 원불교 100주년 결복기에 주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매거진 원 한지원입니다.